금융권의 미래의 화두는 단연 핀테크입니다. 기존 금융에 IT가 결합하면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 핀테크 업체와 협업 등 상생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는 이에 맞춰 핀테크 금융을 바꾸다란 기획 보도로 핀테크로 일어나는 은행권의 지각 변동과 미래 전망을 시리즈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이하라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핀테크 업체에 빗장을 풀었습니다. 핀테크 업체와 협업해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선 겁니다. 핀테크 업체의 반짝이는 사업 아이디어에 은행의 금융 노하우와 인프라가 합쳐져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핀테크 사업부에 이제 저희 고민을 이런 게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럼 전용 계좌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은행과의 협업은 까다롭다는 말도 옛말이 됐습니다. 이런 속도로 일자리를 해주시는 데는 이게 처음이어서 되게 놀랐어요. 감사드리죠. 서로의 니즈가 맞았죠. 그러니까 파펀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 가능한지에 대한 시장 조사와 나름대로 어떤 기술 분석을 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상품과 결합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API를 설계를 하게 됐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좋습니다. NH농협은행에서 P2P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P2P 소상공인 전용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 윈윈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희들도 뭔가 받을 수 있고 이분들도 저희 그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이 만들어져야 되고. 금융권 최초로 오픈 API 기반의 오픈 플랫폼을 출시한 NH농협은행은 NH혁신센터, NH클라우드 등 핀테크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핀테크 협업 전진기지 역할을 할 디지털 R&D 센터도 다음 달 서울 양재에 문을 엽니다. NH농협은행은 센터에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미래 금융 사업을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의 협업은 긍정적입니다. 투자자와 차주 사이에 오고 가는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P2P. P2P 업체 8%는 대출 채권을 NH농협은행에 신탁하는 과정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입금을 이제 저희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 쪽으로 입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모아진 돈을 대출자한테 줄 때는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제 API를 이용을 해서 투자자 ABC의 돈을 뭐 대출자 가한테 전달해달라라고 요청을 API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대출자한테 바로 전달을 하게 되는 식으로. P2P 투자자의 자산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 겁니다. KEB 하나은행은 원큐 애자일 랩을 만들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핀테크 업체 마인즈랩의 아이디어를 실제로 하나은행의 인공지능 서비스 하이뱅킹으로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기술적인 분야랑 신기술 분야에서 좀 약했던 취약적인 부분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수 있었던 그런 핀테크 업체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새롭게는 혁신 서비스와 플랫폼 형태로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게. KB국민은행은 KB 이노베이션 허브를 중심으로 핀테크 업체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62개 업체가 KB 스타터스로 선정됐고 총 85건의 제휴를 통해 KB 금융계열사와 159억 원 규모의 투자 연계를 도왔습니다. 시티은행은 글로벌은행답게 전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티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해 5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글로벌 핀테크 전문가들과 컨설팅할 기회도 줍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의 대상으로 은행과 핀테크 업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새로운 금융 플랫폼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